묘술합으로 엄청난 금전운이 알아서 들어오는 4월의 개띠 운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보운철학원장 역술가 보운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개묘년 4월의 개띠의 재물운, 사업운, 직장운, 애정운, 건강운, 개인관계 등 총 6가지의 공통운세와 묘술합으로 엄청난 금전운과 문서운이 알아서 들어오는 4월의 개띠 나이별 운세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3월, 4월 달 내내 복 많이 많이 받으실 겁니다. 2023년 개묘년은 개띠와 묘술합이 되므로 이런 변화를 잘 활용하면 엄청난 금전운은 물론 문서운까지 챙겨서 희망찬 도전해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개운의 계기가 될 텐데요. 이 자기 자신의 이치를 잘 유지하면서 반대에 있는 경쟁관계의 기운을 잘 이용하면 오히려 적지 않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4월달이 복스러운 달로 이렇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손에 쥐어주는 기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서운이 살아나게 되고 마음의 여유가 조금씩 생기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띠가 여전히 지난해의 답답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속되었던 경제적인 문제와 사업적인 침체가 발목을 잡아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들이 보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어려움과 잠시만 맞서서 싸우게 된다면 오히려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내듯이 신기하게도 일이 풀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4월이 주는 개띠 여러분들에게 멋진 선물은 화사한 분홍빛의 복사꽃의 기운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잠자던 금전운은 물론 애정운도 흔들어서 깨울 수 있는 시기이거든요. 그러면 공통적인 6가지의 운을 알아볼까요? 먼저 재물운인데요. 이 재물운은 아주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돈과 관련하여 중요한 거래가 있다면 이달에 추진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약간의 행재수가 있으니 자다가도 돈이 생길 운세이거든요. 이 재물운과 관련하여서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귀담아 듣고 또 자신의 소신에도 확신이 있어야 이 행운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만일 금전운의 회복이 더딘 개띠분들은 혼자 극복하지 말고 주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방법도 변화를 위한 좋은 방편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보은철학원을 운영을 해보아서 잘 아는데요. 운이 풀릴 때는 도적같이 풀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한 것만큼 운세는 계속 상승기류를 타게 될 거예요. 이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는 장점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 또 하는 일에 자신감이 생기는 4월달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지나친 과욕은 삼가하고 순리를 따라 순응을 한다면 금전운이 더욱 빨리 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사업운은요,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는 달입니다. 무엇보다도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태도를 갖출 때에 행운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잘 예측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행동하여 움직이면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디심을 발휘하시길 응원을 합니다. 직장운은요, 자신이 기울인 노력이 성과를 가져오게 되는 달이에요. 하지만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과 그 성과를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독식하려고 하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는 운입니다. 운이 원활하게 흘러가길 바란다면 새로운 사업이나 창업 등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운은 계절을 따라서 은은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기인이 나를 찾아와서 돕게 될 때도 있어요. 그때까지도 또 기다려 봐야 하겠지요. 이 애정은
사실 개띠생들은 묘수랍을 이루는 해로서 애정운의 변화를 상당히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도화가 은밀하게 활동을 하므로 새로운 사랑이 열리는 그러한 시기이거든요. 싱글인 분들은 이때 놓치시면 안 돼요.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게 될 거거든요. 상대방의 외모보다는 내면에 집중을 해야 사랑이 더 알알이 연결어가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커플인 분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무난하기 때문에 별탈 없이 한 달을 잘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대인관계, 요거 자칫 사소한 일로 다른 사람들과 다투거나 또 기분을 상하게 해서 오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앞에 나서거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주물동이고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쉽게 돈을 빌려주시면요 절대로 안 되는 달이에요. 이달에 꺼준 돈은 영영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가득하게 됩니다. 건강은 이 4월달은요 건강운이 좋은 편으로 흐르기 때문에 다이어트나 건강관리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겨울 동안 심하게 아픈 것도 호전이 되면서 몸 상태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시기입니다. 복사 꽃피는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가벼운 산책으로 답답함과 우울함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4월달에 여러분들의 개운법을 좀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 시기에 재물에 대한 욕심은 자칫 적잖은 화를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욕심을 버리고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하고 땀 흘려 번 귀한 돈이 흘러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 달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행운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항상 깔끔한 복장을 유지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이별 4월 운세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946년생입니다. 거래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든 순조로우니 자신있게 진행을 해도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남쪽에서 오는 사람과 거래를 하면 매우 유리할 것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일이 지금 환경에서 불리해도 시간이 지나면 당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다만 시행착오로 인해서 불필요한 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동산 등을 구매하기에 상당히 좋은 시기일 텐데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배우자와 상의를 해서 문서운을 잡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어서 1958년생은요 운이 따라주지 않는 듯 하면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잠시 기다림을 가져보는 것이 좋은 달입니다. 이달의 행운의 숫자는 3과 8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4월은 마음을 편하게 먹고 당장 결과보다는 상황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은 형제 자매가 내게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허투루 듣지 마시고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불안함과 의구심을 자제하고 잠시 관망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간단히 운동을 하는 것도 쌓여가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1970년생은요 그간의 투자가 결실을 맺기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하지만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들어왔던 돈이 급격히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도 돈을 지키는 것에 치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직이나 전업은 아직은 불리한 달입니다. 현재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매사를 인정에 얽매여서 일을 처리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작은 정성이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시기예요.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놓고 대범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1982년생입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정말로 많은 난관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관심을 한 곳으로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저곳 기웃거리기만 하고 확실하게 집중을 하지 못하면 성과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난관을 당신의 긴 인생에서 잠시 스쳐가는 바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잠시 힘든 것뿐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를 다지면서 싱그러운 4월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994년생입니다. 헛된 기대를 하거나 요행을 피해야 하지만 자기 능력을 너무 과신하는 것은 더욱 삼가야 합니다. 매사에 겸손하게 처신해야 하며 허세를 버리고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행동은 더욱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달이에요. 그만큼 자신감도 강해지고 일의 추진력도 높아지는 달이다 이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살뜻하게 굴면 그만큼 행운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개띠의 4월 운세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띠의 4월 운세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